보조 배터리. 제일 신기한 보조 배터리. 그리고 앞머리 그루프. 오늘도 가서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가기 좀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앞머리가 젖었어. 카페 도착했습니다. 나 정말 목소리만 등장했어. 너의 브이로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한 순간이 아닐까. 아, 손으로 포샵해 달라길래 그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너무 열심히 해와서 놀랍지? 프로세스 보여줄 만한 게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나중에 일러스트로 다 계속 다듬고 다듬어야지 멋있는 애들이야. 알지? 알지. 원래 모든 건 다듬어야 돼. 몰래? 와이파이 빠른가요? 네, 굉장히 사실 잘 안 써봐서 그래요. 아, 써? 너 핫스팟 쓰고 있었어? 어. 나 힘들어. 진짜? 천 정도 듣기만 하면 될 텐데. 천? 어. 약쪽으로 꽂으면 700? 책 하나 300이면 600? 중간에 가벽 들어간다면 100? 천? 쉽게 천은? 쉽게 천. 얘는 그냥 기둥 같아. 얘네 갖고 있는 기둥. 와, 얘들 화면도 노랗게 나와. 짜라란, 우리의 암호. 암호입니다. 현대미술입니다. 빠잉.
키보드인데 캐드 쓸 때 불편하길래 구매했어. 오, 이거 키패드도 같이 주네요. 구매할 필요 없이. 키감은 하지만 저는 이거 저는 벗기워 쓰겠습니다. 맥북을 모니터로만 쓰고 있는 사람 나야나. 맥북에 윈도우 키는데 이거 키가 안 먹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왜 키가 안 먹지? 비밀번호 쳐야 되는데? 진짜. 어? 뭐야? 언니, 왜 노트북 키가 안 먹어? 다행히 한번 껐다 키니까 켜졌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맥북. 쓰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은 맥북입니다. 지금 칼로리 스틱에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큐넷입니다. 핸드폰도 정각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은 아직도 7분이 남았네요. 제가 아이패드로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속지를 다운받아 왔습니다. 쪼르릉. 너무 예쁘죠? 잘 찾은 것 같아. 컬러리스트 기사를 아까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에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제가 실내 건축 기사 있는데 뭔가 방학 때 하나 더 따고 싶어서 지금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적어야겠다. 이니까 이게 대충 여기 이렇게 30일로 나눠 있더라고요. 28일짜리인데 제 생각에는 얘를 15일 동안에 보고 나머지 15일은 기출을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기출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2주 만에 이론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3일까지 이론 끝내기. 그리고 여기부터 기출 솔직히 이런 기사시험은 기출문제가 제일 포인트거든요? 그래서